이번 4.15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 병 지역구는 이른바 조국 대전이라는 말을 써도 될것 같습니다. 조국 전 장관의 저격수로 불렸던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조국 전 장관의 검찰 개혁위에 몸담았던 김용민 변호사를 등판시켰습니다. 강병호 기자입니다. 남양주 병 지역구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관심 가는 지역구 중한 곳으로 불립니다.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의 3선 도전에 민주당에선 김용민 변호사가 나서기 때문입니다. 두 사람은 명실공히 조국 전 장관의 저격수로 검찰개혁의 최선봉에 서 있던 인물들입니다. 때문에 남양주 병의 21대 총선 결과가 검찰개혁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간접평가가 될 거라는 시각이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예비후보는 총선 승리를 통해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반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면서 조국 저격수로 불렸던 주광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.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주 의원은 슈퍼전파자는 정부 자신이라며 이 말은 메르스 때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가 했던 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하지만 검찰개혁을 둔 총선이라는 얘기는 언론과 정치권의 평가입니다. 관심은 끌겠지만 최근 신도시 붐이 불어닥친 남양주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이기 때문입니다. 때문에 여야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교통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. 여기에 다산 신도시 표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.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.